안녕하세요 여러분, 연박사입니다. 오늘은 짜잔, 플레이모빌과 칠성 이 콜라보 해가지고 이걸 편의점에서 판매한다고 해서 이렇게 하나 들고 왔거든요. 저는 이번에 칠성 통해서 하나 받아봤고 이거 여러분들이랑 함께 같이 열어보려고 들고 왔습니다. 예전에 스타벅스에서 플레이모빌 콜라보 한 적이 있어서 그때 막 진짜 여기저기 다니면서 구매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 칠성이랑 또 이렇게 플레이모빌이랑 대단한 콜라보를 해가지고 어떤 제품인지 한번 여러분들이랑 함께 열어볼게요. 칠성 사이다 제로 패키지라고 써졌고, 왼쪽에는 이렇게 영양 정보가 있는 거 보니까 사이다가 들었어요. 뒷면 보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플레이모빌 박스 같긴 하다. 진짜 이거를 편의점에서 판매를 한다고 해요. 요즘 편의점에서 못 사는 게 없는 정도. 세븐일레븐이랑 GS25 같은 편의점에서 살 수 있다고 하는데, 세븐일레븐은 점포 방문해서 구매가 가능하고 GS25는 우리 동네 GS 재고 확인해서 주문 후에 픽업 구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 한번 열어볼게요. 하나, 둘, 셋. 짜잔. 아, 사이다가, 원래 사이다가 3개가 들었어야겠죠? 3개가 있어야 되는데 왜 2개만 들었냐. 제가 이거 리뷰하기 전에 떡볶이 먹었는데 떡볶이에 또 이 탄산음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마침 집에 탄산음료도 없고 떡볶이 주문하니까 온 음료수 마시기 싫고, 근데 요 칠성 사이다가 보여가지고 그냥 냅다 바로 일단 하나 따서 먹어버림. 그래서 3개가 있어야 되는데 2개가 있는 점, 갈증 해소 이슈 때문에 하나가 없다는 점. 패키지가 이 안에 이렇게 플레이모빌이 하나 들었고 칠성 사이다 제로 음료수가 3개 들어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품을 한번 볼까요? 딱 보면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캠핑 느낌이에요. 캠핑. 제가 또 요즘에 유튜브 알고리즘에 캠핑 영상이 좀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봤는데 너무너무너무 그 낭만적이고 되게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는 귀찮아서 진짜 절대 못하거든요 캠핑을. 이거를 이미 내 온 집안이 가득가득 차있는 맥시멀 리스트인데 캠핑 장비까지 놓을 여유 전혀 없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 칠성 플레이모빌과 함께 대리 캠핑 좀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낌이 되게 좋죠? 이 플레이모빌 이 박스 세트 하나에 이게 전부 다 들어있어서 그냥 바로 캠핑하는 느낌으로 소품을 꾸며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열어봅시다. 짠, 이렇게 안에 들어있는데 한번 쏟아볼까요? 하나, 둘, 셋. 짠. 안에 인스트럭션 같은 거 하나 들어있습니다. 아, 되게 좋다. 이 박스를 열고도 이렇게 닫아가지고 이 원형 그대로 또 유지를 할 수가 있네요. 이런 패키징 같은 거를 모으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거 아주 좋은 것 같고. 사실 레고는 아니어서 이게 뭔가 조립을 해야 되는 게 있군요. 제가 조립을 해야 되는 게 없을 줄 알았습니다만 있어요. 간단한 조립인 것 같으니까 어디 그럼 한번 해볼까요? 먼저 피규어를 한번 조립을 해봅시다. 뭔 소품이 이렇게 많아? 아, 왜 이렇게 많은 거요? 이거 여러분 뭐 선물로 줘도 한참 갖고 놀겠는데요? 뭐 많아요 되게. 먼저 제일 크게 이렇게 캠핑 텐트가 있는데 이 텐트도 이렇게 프로젝트 7 하고 써져 있네요. 7. 아! 오, 뒤에 보이면 이 칠성 별이 이렇게 있죠. 1, 2, 3, 4, 5, 6, 7. 사이다는 칠성. 아, 뭐야, 봉지가 하나 더 있었잖아. 와,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이 안에 이렇게 칠성하고 이런 스티커도 들어있고요. 이렇게 프린팅도 이렇게 들어있어요. 프로젝트 7에 7 하고 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피규어는 어른 피규어 하나, 아이 피규어 하나 이렇게 들어있는 것 같고요. 아까 보니까 손목에 무슨 아대 같은 걸 차는 것 같은데. 됐다. 아, 아대가 아니라 옷 이렇게 걷어져 있는 디테일인가 봐요.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남들 다 찾는 걸로 하고 헤드기어. 헤드기어 이렇게 하나 씌워주면 됩니다. 그리고 아가. 아가는 대놓고 이렇게 칠성 옷을 입고 있음. 아까 머리에 이거 씌워주고. 이게 진짜 너무 좋은 게 동물이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또 매력 포인트인 것 같아서 이 강아지를 목줄을 이렇게 해주고. 오, 귀여워. 그리고 아기 강아지한테도 쓸 수 있게. 아기 강아지는 목줄이 빠질 것 같은데 너무 강아지가 작아서. 귀엽다. 그 다음에 이 조립을 해야겠죠. 나무부터 조립을 해야 되는데 나무 대가 하나 있고요. 3번, 4번, 5번 옷
어떻게 3, 4, 5번 어떻게 구분하는지 알려줄 사람. 여기 써줬어. 3번, 5번. 그리고 이게 진짜 재질이 되게 말캉말캉 부드러워서 애들 진짜 가지고 놀기에도 전혀 상관없겠다. 다칠 위험이 없네요.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 이렇게 딱 들어가는구나. 5번. 3, 4, 5번 꽂아줬고. 이게 홈이 진짜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순서 바꿔서 꽂지도 못하게 돼 있네. 되게 정교하게 설계가 돼 있어요. 이각 나무 끼우는 홈들이 다 달라가지고 딱 그만큼에 들어가게만 돼 있어요. 아주 좋은 부분이죠. 디테일이. 마지막 꼭대기 꽂아주면 이렇게 나무 완성. 벌써 캠핑 분위기 나버리는 거. 벌써 이렇게 느낌이 괜찮죠? 자, 다음. 텐트. 이렇게 꽂아주면 되고요. 아, 여기 되게 귀여운 포인트. 사이다 병에 스티커 6개를 붙여서 아이스박스나 팔레트라고 하나요? 여기에 넣을 수 있거든요. 근데 스티커 6개 붙이기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사이다 병이 있거든요. 전부 붙여야겠군. 옷도 이렇게 색깔 맞춰서 입고 왔죠? 주님 맞춤형 센스라고 해주시겠어요? 칠성. 이거를 이렇게 트레이에 이렇게 담아주는 거죠. 여기도 근데 칠성 사이다라고 써져 있습니다. 프린팅이 다돼 있어요. 그러면 5개 마저 붙여보도록 합시다. 여기 끝에 이렇게 제대로 안 맞아서 킹 받죠? 저는 킹안 받습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여러분이 킹안 받게 붙여볼 수 있을까요? 저는 모르겠어요. 실패할 것 같은 느낌 왠지 강하게 드는 걸. 와, 대박. 이번에 진짜 진짜 붙였다. 이거는 이렇게 아이스박스에 넣어주겠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붙여볼게요. 오, 그나마 제일 잘 붙였어요. 이 정도면 괜찮죠? 여섯 개다 붙였고. 아, 이런 가방도 있네. 이런 가방이 있습니다. 칠 하고 써진 가방이 있네요. 뭔가 따로 있는 브랜드 같고 그런 느낌. 다음은 캠프파이어. 원하는 대로 꽂아주면 되는 건가? 그건 아닌가 봐요. 불이 상당히 형광색입니다. 이런 식으로. 역시 캠프파이어를 해야죠. 한국식 요즘 캠핑 가면 무조건 여기 불에다가 뭐 이렇게 뿌려가지고 무슨 파란 불에 불멍하고 그런 거 있더라고요. 저 직접 가보지 않고 그 온라인으로만 겪어봐서 잘 모름. 의자도 이렇게 완성해줬습니다. 이렇게 접고 이런 식으로 캠핑용 의자. 벌써 느낌 너무 대박이죠. 미친. 나는 못 가니까. 아니, 안 가니까 너네라도 열심히 가렴. 짠, 나머지 하나도 완성해줬습니다. 아, 이 플레이모빌이 이런 그 디테일이라고 해야 되나? 딱딱 잘 들어맞는 거랑 세심한 디테일? 이런 것들이 잘 살려있어서 아주 근본 있는 그 완구 브랜드랑 콜라보하는 거의 장점이죠. 근본 있는 사이다집과 근본 장난감 맛집. 나머지는 전부 소품인가 봐요, 소품.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게 전부 소품이라고 하니까 소품 한번 이것도 사이다 이거 뚜껑인가 보다 채워볼까요? 밑엔 이거 뭔가 했더니 이거 그거였어. 새총. 새총. 우와, 별게다 있다. 캠프파이어에서 소세지도 이렇게 구워 먹어야 되고 미쳤다. 아, 그리고 아까 이거 못 찾았던 거 이렇게. 강아지는 목줄을 뺍시다. 굳이 해줄 필요가 없죠. 나머지 디테일을 한번 볼까요? 아까 새총 받고 여기 보면 제가 미치겠는 거이 귀여운 다람쥐, 다람쥐가 이렇게 있어요. 미팅 미팅.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솟아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여기 요 새들 있죠. 요 새들이랑 여기 다람쥐를 전부 꽂아서 배치할 수 있게 돼 있단 말이에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동물 다람쥐. 다람쥐도 여기다가 이렇게 딱 껴주고. 귀여워. 땡. 새도 여기다가 이렇게 앉게 해주고. 짠. 이렇게 아이가 있어서 이런 고민형 장난감 있고 이런 캠핑용 랜턴 당연히 필수죠.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주고 머그컵 포트랑. 짠. 이렇게 해주면 시성 사이다와 플레이모빌이 콜라보한 피규어 완성됐습니다.
일단 피규어 자체가 전반적으로 따뜻한 색감들이 쓰여서 아이들이 가지고 놀기에도 그렇게 자극적이지도 않고, 저같이 이렇게 피규어 수집하시는 컬렉터 분들께도 하나의 인테리어용으로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아크릴 박스 같은 거 하나 해서 인테리어를 해도 괜찮을 것 같고, 그게 아니면 신발장 같은데 옆에 이렇게 간단하게 소품들 올려놓는 곳 있잖아요. 거기에 다운라이트 아래 이런 거 이렇게 배치해주면 이런 느낌으로 따뜻한 조명 아래 배치를 해두면 또 상당히 귀엽겠죠. 집에 따뜻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좋은 점은 여기 이렇게 동물들이 많아가지고 강아지도 두 마리나 있고, 여기 보면 새랑 제가 좋아하는 다람쥐도 이렇게 있어서 분위기 자체가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뭔가 동적인 느낌이 나고 캠핑 자체가 주는 정적인 이미지에 이런 동물들이 더해져서 밸런스가 매우 좋은 것 같아 보입니다. 요즘 캠핑 많이 가시는데 캠핑 갈 때 애들한테 이런 거 줘도 캠핑장에서 가지고 놀기 좋은 장난감이 되겠죠? 아이들이든 어른들이든 선물로 줘도 되게 좋아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의 피규어가 되겠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캠핑을 가기는 가겠죠? 제가 준비해서 갈 날이 언제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보면서 지금은 대리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근데 되게 맛잘알들이네요. 소시지 먹을 땐 뭐다? 칠성사이다. 짠! 어때요 여러분, 오늘 저랑 같이 칠성 플레이모빌 콜라보레이션 한정판 피규어 함께 봤는데요, 저만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여러분도 세븐일레븐이나 GS25 같은 편의점에서 구할 수 있다고 하니까 입고가 됐는지 점포로 꼭 연락을 해보고 입고 돼 있으면 후다닥 가서 구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저는 제 장식장 안에 트리하우스 칸이 있잖아요. 이렇게 잘 놔주면은 되게 예쁘게 같이 전시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혹시 어떻게 전시하면 좋을 것 같은지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이랑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 연구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연구, 더 귀여운 연구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